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롱톤을 크게 하면 안 돼요라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롱톤 이 강의는요. 이제 악기를 조금 하신 분들, 이제 조금 이제 색소폰이라는 소리를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시청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롱톤이라는 것은 뭐 무조건 크게 소리를 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. 롱톤은 크게 소리를 내서 내가 입에 힘을 빼고 편안한 소리 그러면서 그 롱톤 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롱톤이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크게만 연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좀 작게 롱톤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내가 크게 소리를 내가지고 그 큰 소리를 내기 위한 압력은 익숙해요. 근데 내가 작게 소리를 길게 끌었을 때에 대한 압력에 대한 설정값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작게 소리를 내면서 롱톤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롱톤이라는 것을 그냥 색소폰 불 때 아, 나 롱톤 연습하는데 나 작게도 부는데 나는 작게만 부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X입니다. 작게만 부라는 게 아니라 크게 롱톤을 하고 나서는 또 작게 하는 롱톤도 같이 겸해서 해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음악적인 표현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겠죠. 그럼 롱톤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까?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됩니까? 그거를 저는 항상 이제 이 유튜브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그 이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라고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 안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롱톤이에요. 그래서 그 롱톤 그 연습하는 부분을 글 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또 이 교재 안에는 롱톤뿐만이 아니라 텅깅, 스케일, 뭐 비브라토 연습까지 내가 매일 연습해야 될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롱톤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. 내가 그래도 교재 없이 좀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음마다 8박자씩 끌고서 크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크게만 불지 말고 작게 또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. 매일 연습하는 교재가 구매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. 가격은 13,000원에 배송비가 별도입니다.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셔서 공부해 보신다면 연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